상황골 상사디야. 김영아 씨. 네. 오늘이 9월로 들어선 첫날입니다. 네네, 9월 1일. 네, 9월에는 이른 추석이 들어있잖아요. 네네, 가을도 조금 더 빨리 올 테고요. 그럼 겨울도 빨리 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새 올해가 저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넉 달 후, 예, 120일 후에는 올해도 기울어 간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네, 그렇겠죠. 하지만 9월은 올해 뿌린 땀들에게 끝까지 응답해주는 햇살을 보낼 겁니다. 물론입니다. 땀이 있는 곳에 황금색 보람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9월. 네네. 그리고 한가위 추석 명절. 네. 풍년의 결실을 두루두루 나누는 달이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 9월 사진 한 장 보면서 가슴속까지 따뜻해지더라고요. 아, 네네네. 사찰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그 성당의 신도들 모습을 보셨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얼른 상상이 안 가시죠? 성당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어떻게 사찰을 찾아가 기도하며 또 묵상하고 피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서로 그곳에서 손을 잡으며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9월은요, 그렇게 장벽을 넘어 울타리를 넘어서 강강술래처럼 둥그렇게 손도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경상북도 영천 팔공산 자락 그 은혜사를 찾은 천주교 대구성당 신자님들처럼 네. 9월은 남으로 북으로 동서로 거침없이 통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기도를 모아서 자, 9월 첫날 네. 이 소리와 함께 한번 나가볼까요? 아, 좋습니다. 자, 이 시간 첫 곡으로 강강술래를 남원 국악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소리로 함께 할까요?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강강술래 남원 국악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롱 천안해랑 여보게 천안이 응? 그 좋은 소식일세. 아니 집안에 경사 났나? 아 그럼 한턱 내야지 자랑만 치려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집안 경사야. 그 자네도 한턱 낼 일이지. 응? 저 지리산에도 케이블카가 생긴다잖아. 그 송지산에도 생길 거고. 아니 산에 케이블카가 그냥 막 생긴단 말인가? 응. 오라 영암 월출산도 케이블카 소리가 요란하고만. 그렇지. 가만 저 울산도 인천 월미도 산에도 응? 아이고 목포 유달산도 신청한다고? 이러면 장차에 내가 꼬부랑 할배 돼도 걱정 없잖요. 이 노래만 부르면 산을 넘어갈 거니까. 아리아리 얼쑤 케이블카요 올라간다 잘도 간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생긴다니까는 그냥 여기도 이렇게 그냥 줄줄이 나서는 건데. 아유 그러다가 케이블카로 명산들 다 망가지면은. 아 글쎄 산신령도 안 놀래게 그 반달곰도 안 놀래게 그리고 환경훼손도 안 시키면 되잖아. 아 그 산을 넘어가는 케이블카도 있다네. 어 그러면은 이산 봉우리 넘어서 저 산까지 간다고? 그래. 룰루룰루 코스터 자랑을 마소 장공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로다. 아이고 그 설악산 그 지리산 신령님들이 벌써부터 인상 쓰고 바위돌 팍팍 긁어대면서 스트레스 어쩔 건데 신령님 스트레스? 신령 산신령님 놀라지 마소 팔도 사람 팔도 음식 바치고 빌 테니. 헤헤이 팔도 사람들이 그 지리산 신령에게 고사떡 올린다니. 저 그 함양 그 산신령님하고 남원 산신령님이 서로 케이블카 놓고 타고 양 수염 잡게 생겼는데. 응? 남원 지리산 산신령님, 함양 지리산 산신령님이? 오라오라오라, 아 정말 수염 잡으셨네. 아니 케이블카가 그렇게 좋나요? 아이고 이제 심심한데 사람 구경, 코큰 사람 구경, 그 고사 받아먹고 좋지. 자, 어야
그 하양산 신령 그 수염에다 케이블카 매달아줘 소원 풀라고. 턱발이야 여보게 남원산 신령. 아 그러면은 춘향이도 케이블카 타는겨. 네, 소독 산타령 가운데서 앞산 타령을 이문주의 여러분의 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이정일 씨. 네네. 설악산에 5세 케이블카가 조건부 승인이 났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러자 다른 지역에서도 케이블카를 신청하고 나섰다지요. 네네, 특히 지리산은 그 남원, 함양, 구례 쪽에 신청 열기가 뜨겁고요. 네네. 또 영암 그 월출산 그리고 목포 유달산도 설치를 그 신청했다고 합니다. 예예. 예. 네. 그리고요 울산하고 인천, 속리산 쪽에도 케이블카를 신청하고 나섰답니다. 네네. 아니 이러다가 산신령님이 그냥 몸살나고 명산이 훼손될까 걱정이네요. 글쎄 말입니다. 나도 케이블카 나도 하다 보면 네. 우리들 명산이 이 케이블카 때문에 몸살날까 싶네요.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헬즈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지화자 좋으시고 지화자자 좋네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기대승이 퇴계 선사에게 쓴 초가을 편지 고사입니다. 네. 조선 명종시대 때 8년간이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성리학 논쟁을 이어갔다는 그 기대승과 퇴계 선생 얘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퇴계 선생과 기대승이 펼쳐나간 그 사단 칠정론으로 들어가면 네. 끝도 없이 펼쳐지는 학문의 세계로 빠져들 텐데요. 예예. 그래서 초가을에 기대승이 퇴계 선생에게 쓴 편지 중에서 네네. 그 시절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편지 한 장을 좀 골라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1569년 조선 선조 2년 때 43살인 그 기대승이 68세의 그 퇴계 선생에게 쓴 초가을 편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가을에 편지 한 통 전한 뒤 선생님 편지를 기다렸지요. 이달 18일 내리신 편지를 받고 편안하신 줄 짐작하고 또 가르침 주신 말씀들 세세히 살피면서 감격하여 위로되는 마음이 끝이 없었습니다. 네. 네네. 퇴계 선생과 기대승이 학문을 토론하는 편지만 주고받은 거는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 차로만 봐도 기대승은 퇴계 선생보다 26살이나 어렸거든요. 네네. 그러니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하고 그 성리학 논쟁을 이어갔던 거죠. 그렇죠. 근데 1569년 초가을 편지엔 서로 안부와 건강부터 챙기고 있죠. 지난 8월부터 조종의 일이 많아 분주하고 황망해서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이제 겨우 안정되어 몸을 살피고 있습니다만 선생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제 뜻과 같습니다만 경솔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힘쓸 뿐입니다. 너그러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우선은요. 기대승은 퇴계 선생의 지침을 받고 대응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걸 알겠죠? 네. 하지만 그때마다 선생의 뜻대로 다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 양해를 바라고 있어요. 네네. 그러네요. 예, 기대승이 처한 상황이 무척 좋지 않았나 봐요. 네. 그냥 뭐 죽을 것 같았던 때를 겨우 벗어나서 초가을 편지를 쓴다는 걸 보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때가 그 선조가 왕위에
올라선 지 2년 되는 해였거든요. 네. 신진 관료와 또 홍구파 갈등이 심했던 때라 퇴계선생은 그 우찬성 벼슬을 버리고 안동으로 내려가 있을 때죠. 네. 그때 기대승은 우부승지로 있을 때였으니까 선저 곁에서 보필하면서 자문에 응하고 하는 그런 때 아닌가요? 네. 그렇죠. 선조가 벼슬로 불러도 나가지 않던 퇴계선생. 하지만 기대승은 43 나이라 한창 일할 때였죠. 그렇죠. 우부승지를 지나 성균관을 이끄는 대사성에 오를 시기였고요. 예. 근데 그해 초가을 기대승은 퇴계 선생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선생이 내려주신 지침을 일일이 다 그냥 어찌어찌 했습니다. 어찌됐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이미 7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고요. 네네. 퇴계 선생은 그해 가을부터 1년 후에 세상을 뜨게 됐고요. 아유. 젊은 기대승도 3년 후에 세상을 뜨게 되거든요. 아, 네. 그럼 오늘 돌아본 그해 초가을 편지는 두 학자가 아주 만년에 주고받은 편지였군요. 네, 그런 셈이죠. 자, 이런 구절도 눈에 띕니다. 편지로 말씀하신 여러 조항들 건강이 안 좋아 일일이 회담 못했습니다만 다음 인편의 편지 올릴 때 자세히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드릴 말씀 많으나 이만 줄이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요즘 같은 때는 그냥 손가락 몇 번이면 편지를 주고받는 건데 예. 그땐 편지 한 통 주고받으려면 한 달, 두 달 걸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도 끝까지 총 13년간이나 이어졌던 두 사람 편지 대화였죠. 네네. 오늘은 기대승이 초가을에 퇴계 선생에게 보낸 편지를 돌아봤는데요. 네. 이 자료와 또 다른 얘기는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대로 들어가셔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론은 상사모 카페 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창가곡 반우 반개 반엽 남하여 김연기의 노래로 함께 음미해 봅니다. 네, 여창가곡 반우 반개 반엽 남하여 김연기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자, 가야금 병창 한곡 예 이어보겠습니다. 애수의 가을밤을 박규희 김소희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하실 분 자 체험열차 출발합니다. 오늘은 우울증을 깨주는 특별칸을 마련했습니다. 자 우울한 거 마음껏 풀어보세요. 탕탕 울어. 아 저기 있죠. 그 우울한 거 한두 개가 아닌데 대여섯 개 뭉친 것도 풀어주나요? 아 네 체험열차 고객이시죠. 네. 저 고객 포인트 다 쓰실래요? 아니면은 회사 좋은 일 하실래요? 이 체험열차 고객 포인트 말입니다. 아 네 지금 쓸게요. 그 저기 있죠. 그 임시국회나 정기국회 소리 들으면 그냥 우울해지걸랑요. 아 네 그쪽에 우울증 쌓인다. 네네 체험열차가 해결해드립니다. 국회 마당에서 줄다리기 선수권 대회 열고요. 네? 날마다 줄다리기 단체전, 개인전 우승자를 뽑아서 농촌으로 보내요. 아, 네. 그러니까 트랙터 몰아보고 사과도 따보고 고구마도 캐보고 야, 그거 재밌겠네. 자자, 국회 줄다리기 선수권 대회 우승한 의원 납시오. 탕탕탕. 네. 어떻습니까? 우울한 거 조금 줄었나요? 아이고. 어머, 근데 아직도 얼굴이 어둡네요. 왜요? 아, 그 개인 소비세 확 내렸잖아요. 근데 집사람 그 이가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건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을 정도로. 아, 잠깐만요. 개인 소비세 내린 거하고 집에 아주머님이 치아 바드득 가는 거하고 잠 못 자는 아저씨하고 삼각관계인가요? 아이고 참 그 개인 소비세 내렸다고 수입차는 100만 원 덜었네 뭐 손짓하는데 그 마누라가 좋아하는 수입 가방은 눈도 끔쩍 안 해요. 안 내려요. 개인 소비세 내려도 수입 가방 값은 그대로 받는다? 네. 수입 화장품도 그대로인가요? 결국 수입 명품 가방만 큰돈 벌고 그 마누라는 사고 싶다고 하지 나는 할인 못 받아 억울할 뿐이고 달러 더 보태줘서 우울하고 그렇게 먹고서 내가 왜 어쩌라고 허니 화날 뿐이고. 아, 그 완전 배짱 수입 가방들 수입 여성용품들 잠깐만요. 자 여기 보세요. 해외 보따리 장사가 들고 온 명품 가방. 응? 이거요. 완전 진짜인데 가격은 반에 반이라네요. 네? 와 이거 진짜 맞는 거죠? 그 보따리 장사지만 와 상표고 브랜드고 다 똑같은 거죠? 완전 똑같죠?
자, 이래도 우리를 봉으로 보는 수익 가방 가게로 갈 건가요? 아니. 저 보따리 산 걸로 줘요. 그 마누라랑 우리 동네 아줌마 원 풀어주게. 자, 이래도 할인 안 해줄 건가? 수입 명품 가방 씨들. 네네. 해외 짓고 해외 보따리 상 소리에 움찔했죠? 자, 한 방 더요. 우린 그냥 봉이란 거지, 봉. 그래, 그럼 가방 공춤 어때? 가방, 봉, 봉, 보봉, 봉, 봉.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국악관현악과 합창 아리아리를 김영림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네. 이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서 개인 소비세를 내렸잖아요. 네네, 그랬죠. 근데 해외 수입품 매장은 눈도 꿈쩍을 안 한답니다. 네, 글쎄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철가명 쓰고 앉아서 그대로 그냥 돈 버는 수입품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방은 여자의 욕망에 당긴 두 번째 집이라는 말도 있죠. 네. 네. 유독 한국적 고객을 봉으로 보는 건지 계속 가격만 올려온 그 수입 가방 업체들, 네네. 3초 가방, 10초 가방이 눈 깜짝할 그 가방 소리를 듣고 싶은 지원. 그러긴 예. 말이에요. 뭐 3초 지나가면 3초에 있다가 또 보고 그런다며요. 네, 글쎄 말입니다. 우리 예. 또 여자들이 명품 가방 좋아들 하는데 많이 예. 좋아하죠. 근데 네. 개인 소비세를 내렸으면은 네. 이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네. 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그냥 편하고 쉽게 보이나요? 예? 그런가 봐요. 네. 아니 그거 모아가지고 통일 기금이라도 내주면은 또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돈 싶네. 욕심에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네.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런 고귀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현명하게 소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요? 네. 네,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우리악기 토파보기 토파보기 우리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보기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 주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국가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인 사직대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의 2015 사직대제 전야제 사직재례악 야간공연이 10월 3일 오후 7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단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야제 행사에서는 사직대제의 의례와 음악, 무용을 공연 형태로 선보이고 사직대제 보존회와 종묘재례악 보존회, 국립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서 무대를 펼칩니다. 사직대제는 다음 날인 10월 4일 봉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동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움직이는 예술 정거장은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총 130회 운영됩니다. 체험 공간으로 꾸며진 석대의 예술버스가 전국 각 지역의 경로당과 분교, 아동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미술, 공예, 무용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합니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문화소외 지역 주민들은 9월 30일까지 움직이는 예술 정거장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이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 협연 무대를 펼칩니다. 기획공연 네 번째 젊은 국악은 9월 10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명의 젊은 국악인들이 출연해 태평소 협주곡 호적풍류, 경기 도당굿을 위한 협주곡 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곡을 국악원 연주단과 함께 선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줄 국악공연이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열립니다. 힐링 국악 콘서트가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함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소리꾼 장사익과 남상일, 최수정, 전영랑이 무대에 올라 영남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함께 공연을 선사합니다. 티켓은 함안예술회관 홈페이지나 전화 055-580-3608번으로 예매하거나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몽촌역사관에서 옛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답사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몽촌토성 투어 프로그램 한눈에 쏙 몽촌토성 첫걸음은 9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한성백제시대 사람들의 생활상과 관련 유물, 유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몽촌토성 답사에 나섭니다. 참가 희망자는 9월 3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몽촌역사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겸재정선미술관에서 우리 민화에 대해 깊이 있게 배워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겸재미술사문화학교 매력있는 우리 민화는 9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술관 3층 다목적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강의는 민화란 무엇인가, 궁중회화와 민화의 관계, 민화의 현대적 변용과 차용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이뤄집니다. 참가 희망자는 9월 16일까지 전화 02-2659-2206번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평택농악보존회가 하반기 강습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015년 평택농악 하반기 일반 강습은 오는 9월부터 4개월 동안 평택농악 전수교육회관에서 열립니다. 기초와 중급, 반굿, 어린이 농악 아카데미, 청소년 예술단으로 나눠 각 과정당 30명씩 참가자를 모집하고 주 2회 2시간의 강습이 마련됩니다. 참가 신청은 9월 11일까지 전화 031-691-0237번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교류센터가 한국을 바로 알린 사례를 담은 에세이를 모집합니다. 2015 내가 한국 바로 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 공모전이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외국 교육 자료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 한국 이해 자료의 활용 후기 또는 개발 제안을 담은 에세이를 모집합니다. 공모전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5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요 경기도 연천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경원선 열차가 북으로 달리다 멈췄던 고장 연천군. 네. 지금 강원도 철원 지역으로 연결하는 경원선 복원 사업이 한창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휴전 이후 경원선은 서울 용산역에서 경기도 연천군 그 신탄역이 마지막 역이었죠. 예, 그걸 철원과 연결하고 철원에서 휴전선 넘어 북녘해 원산까지 연결하고 네. 마침내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해서 달려보는 꿈같은 일을 이뤄보자. 네, 그래서 경기도 연천을 지나는 경원선 철도가 철원에서 북녘당을 향해 달릴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천과 철원 구간은요. 통일 출발역이 될 거고요. 네. 예, 부디 결혜가 기도하는 대로 경원선 복원 계획대로 좀 잘 돼야겠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요즘요 경원선 복원을 위한 친목 나눔 행사도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경원선 그 복원 구간에 깔릴 친목에 기부자 이름을 새겨둔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원선 복원 구간에 깔린 이 친목 15,000개에 기부자 이름이 새겨지는데요. 네네. 현재 친목 나눔 행사에 참여하신 분이 2,537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경기도 연천군과 철원군을 지난 그 경원선 열차가 금강산으로 원산으로 시베리아 대륙으로 달리는 날이 어서 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연천군의 또 다른 소식인데요. 네네. 연천에 이 많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천군은 오는 11월까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서 농가의 피해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예, 현재 연천군에서는 지난달부터 야생동물 피해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네네. 농민들의 경작지 보호가 시급한 때거든요. 네, 그렇죠. 가을 수확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 그 야생동물들 피해를 그 방치할 수 없는 때인데요. 그렇죠. 연천군은 수련 면허를 가진 그 전문 엽사들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주민들 중에서 수렵 경험이 있거나 수렵 보험에 가입돼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 30명 규모의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만들어서 가을 농사와 경작지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조심해도 잠깐 방심하는 사이 발생하는 그 총기 안전 사고 때문에 야생동물 수렵을 제한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올무나 덫을 가지고 야생동물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11월까지 연천에서 활약할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안전하게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경기도 연천군 경원선 복원공사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연천의 소리 띄워드릴게요. 경기도 연천의 둥개 타령을 이재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엮어보는 상암골 풍류극장. 오늘은 술사 정희량 얘기 가운데 2000년으로 살기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정희량을 버리고 2000년으로 살아야 하는 사연 만나보실까요? 폭군시대 멀쩡한 사람이 역모에 가담했다 몰아서 저승간 사람이 많았는데 술사 정희량 집은 부친이 먼저 끌려가 숨지고 이제 그 아들까지 잡아 엮을 셈인데 정작 고을사또가 우르르르 달려들지 못하고 있었겠다. 아이고 사또. 아이러니 정희량을 잡자고 우르르르 달려갔다가는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그겁니다요. 아하, 그래서 내가 묻지 않더냐. 그 술사 정희량 그놈을 지도세도 모르게 잡아들일 그 묘수가 뭐냐 묻지 않더냐. 사또, 지금 조강변에 있다고 합니다요. 부친이 그냥 억울하게 죽었다 하면서 아주 통곡을 하고 있을 겁니다요. 응? 아이고, 저 여봐라 이방. 그 우는 놈을 그냥 포졸들이 들쳐업고 나오면 그 안 되겠느냐. 아이, 포졸들이 미리 떠올고 들어갈 겁니다요. 앞전에 정희량 잡으러 갔을 때는 자갈로다가 얻어맞은 적이 있으니까는요. 비야 자갈로 맞다니.
아니 그 정희량 그놈이 그 돌팔매질 그 명수라더냐? 바람요. 그냥 바람을 휘잉 일으켜가지고 조강변 자갈을 베베 돌려서 포졸들로 후려치니 아 당했네 재간이 없었죠. 여봐라 이방 그 너도 봤더냐? 정말 바람으로 자갈을 그 베베 돌려갖고 포졸들 후려치는 거 그 너도 봤냔 말이다. 아이고 네네네 형광하고 같이 그날 저놈 잡아라 하고 입만 열면은 모래가 한 움큼씩 들어오지 눈을 뜨면은 왕모래가 눈알을 치지 등을 돌리면은 뱅뱅 돌던 자갈이 등짝을 치지. 그렇다면 그 정이랑 그럼 그 어찌 잡아야 하는지. 아야야야 이방 네. 어여 말을 해. 그놈도 잠은 잘 것이고 그 직관 가서 큰일 작은일은 볼 것 아니더냐. 아이고 네네 저 사또 일단 갑옷을 입은 포교를 내보내서 조강변에 울고 있는 정희량 그놈을 한꺼번에 덮쳐서 그냥 끌어올까 합니다. 그래 오냐 그래 갑옷 입고 투구 쓰면 그깟 그 자갈 몇 개 날아와 땅땅 때리는 거 뭐 애들 장난이지. 그래 어서 가서 정희량 그럼 꽁꽁 묶어 오너라. 아이고 나 잠 좀 개운하게 자자. 어여 묶어와. 저놈이 잡으러 오는 걸 알았나 봅니다요. 덮치려면 지금 덮쳐야 하는데. 소매 한번 휙 돌려치면 회오리 바람에 그냥 자갈 날아올 거 아니냐. 소매 들기 전에 너부터 가. 가. 예. 아니 왜 납니까요? 같이들 들어가야지. 아 저놈이 고개 한번 쓱 돌리면서 부채만 착 펴도 강물이 그냥 일어서서 달려들 건데요. 아이고 양 어물쩍거리다 죽도 밥도 개밥도 안 돼. 달려들란 말이오. 날 잡아오라더냐 사또가. 죄인은 꼼짝 말거라. 아 꼼짝하지 말라고 했어. 그 수염도 잡지 마. 이 창으로 양 확 그냥 해볼 텐게. 이런 길 떠나는데 잘 됐구만. 안 그래도 가려고. 가긴 어딜 가. 양 사또한테 가야지. 이놈의 세상이 싫어졌거든. 그래서 가려고. 아이고 한양으로 가야지. 어딜 간다고. 한양부터 가. 남겨줄 거라고는 이 신발하고 옷밖에 없구나. 강물 속으로 정이랑이 강 속으로 들어간다. 아이고 살려서 데려가야 한다. 야야야야 저놈 잡으라. 어이 강바닥 뒤져라오요. 아 안 보입니다요. 신발하고 옷만 남겨두고. 아이 그럼 정말 이 세상을 떳떳한 말이냐. 정이랑 그럼 시신이라도 찾아야지. 이렇게 허망해. 아니 그게 도술이냐. 아니 정이랑 정말 죽은 거야. 이 신발하고 옷만 남았구만요. 아이 그래 잘 됐지 뭐. 아이고 그럼 잡으려다 사람 여러 다치는 것보다 아주 잘 됐어. 그럼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해. 저 신발하고 옷만 남겨놓고 저 세상 다 사람 됐다 그러자고. 아 예. 그럼 술사 정희량은 오늘부로 죽은 겁니다요. 아무나. 여기들 정희량은 죽은 거네. 어? 자네들도 봤지? 죽은 거야. 아문. 정희량은 죽은 거야. 이제 이 천년으로 살아보는 게야. 이 씨의 천년이로. 네, 2014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새 음원으로 신하위를 서영호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암골 풍류극장 술사 정희량에서는 2000년으로 살기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정희량이 스스로 세상을 뜬 것처럼 위장하고 있죠. 네네. 포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신발과 옷만 남겨두고 조강변에서 물속으로 사라졌는데요. 네. 고을사또가 그냥 정희량은 죽은 걸로 마무리를 한 거죠. 네네. 그리고 술사 정희량은 2000년이란 새 이름으로 살게 됐는데요. 자, 그다음 정희량이 어찌 살았는지. 네, 여러분 내일 얘기 기대해 주세요.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 박물 장터.
옛 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속 얘기, 오늘은 오동나무, 벽오동 얘기입니다. 네, 오동나무가 대궐 동쪽에 많이 나면은 임금이 좋아서 잔치를 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대궐 동쪽에 오동나무가 번성하면 그 나라에 좋은 인재가 많이 나온다. 네네. 뭐 그러니 임금이 좋아라 잔치를 열어야죠. 아, 오동나무가 인재하고 연관돼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새색 씨가 아이를 낳을 때 밖에서는 궁금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제일 간단하게 물었던 말이 있었지요. 네, 요즘 식으로 묻자면 공주야 왕자야? 아들이냐 딸이냐? 근데 예전엔 바로 아들이요 딸이요 그러진 않았단 말이죠. 네네. 그럼 문 밖에서 아이를 출산한 그 산모방을 향해 뭐라고 물었을까요? 그 소나무냐 오동나무냐? 네, 그렇군요. 네. 아들이면 소나무 심고 딸이면 오동나무 심었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소나무냐 오동이냐 이렇게 물었던 건데요. 네네. 이 오동하고 봉황하고 연관된 일화가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봉황이 오동나무, 벽오동에 집을 짓고 산다. 그래서 봉황나라고로는 비봉형 지역이다 싶으면 벽오동으로 봉황을 붙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풍수지리상으로 이 동네가 비봉형 동네다 하면은요, 이 봉황이 훨훨 날아갈 거 아니냐 해서 네. 그걸 막기 위한 조치를 또 했다면서요. 네네, 그랬죠. 봉황이 날아가면 마을에 인물이 나겠느냐 해서 마을이 복을 받으려면 봉황을 붙들어야 한다. 그래서 벽오동을 쭉하니 심어두고 봉황을 붙들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벽오동 한두 그루가 아니고요. 수백 그루씩 심었다면서요. 네네. 아, 왜 경상남도 함안에 가면은 조선시대 때 벽오동 천 그루를 심었다는 그런 전설의 마을도 있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조선 광해군 때 학자 정구가 함안에 봉황을 붙들어 놓으려고 벽오동 천 그루를 심고 대동소라 했다는 기록도 전하거든요. 네. 이 오동나무 벽오동에 가진 또 다른 의미는 태평성대 그리고 올곧은 선비정신을 뜻하기도 했었죠. 아, 그래서 향리에 서당이 있는 곳이나 이 선비들이 공부하는 서재 근처에다가 오동나무를 심어두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오동나무에 봉황이 날아들면 천하가 태평하다. 예. 그래서 오동나무 벽오동은 태평성대를 말해주는 나무기도 했던 거죠. 예예. 예. 대신에 오동나무가 있는 곳에 봉황이 날아들어야 제격이다 해가지고 네네. 이게 이제 서로 짝을 이뤄야 상서롭고 길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잤더니 뭐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네. 그리고 벽사창이라는 시조도 생각납니다. 네네. 벽사창 어른거려 입만 여겨 나가보니 님은 아니오고 벽오동 젖은 입에 봉황새 그림자라. 네, 이왕이면 짝이 돼서 함께 오면 더나 큰 축복이 되는 벽오동과 봉황새. 그렇습니다. 거문고나 가야금이 돼서 멋진 명인과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문고나무, 가야금나무이기도 하지요. 네네, 오동나무 잘 키워서 새색시 시집갈 때 장롱 만들어보낸 그런 얘기도 다시 돌아봤으면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 박물장터. 오늘은요, 오동나무, 벽오동 얘기요. 였습니다. 자, 태평춘지곡을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음미해봅니다. 네, 태평춘지곡을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음미해봤고요. 한 곡도 이어봅니다. 남창가고 우조얼락 벽사창이 예찬건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없으나 이장 복천이구먼요. 예, 거시기 아시다시피 이번 주말 이번 그 우덜 동리 구경 오는 분들이 많을 거인디 미리부터 준비 잘해야겠구만요. 아, 뭐 다른 거 없이요. 그냥 농가에 숲가에 반딧불이 보여주면 끝이 아니오. 끝. 와마. 아, 반딧불이만 가지고는 무엇인가 쪼까지 허전하나요, 복천이 삼촌? 응? 아야야, 억순아. 아니, 반딧불이 있으면 무떨마로. 바로 청정국내자뇨. 농약 안 쓴다고 입 아프게 말할 필요도 없고 물 좋다고 개거품 물 필요도 없자뇨. 아, 저기 저 반딧불 봐라, 반짝반짝 저것들 말이오. 근데 깨끗한 청정마을이다 자랑했으면은 사과도 그냥 꿀사과 하지 말고 반딧꿀사과 요거 어짜요? 오이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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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꿀사과보단 낫구만 그려. 예, 그러면 그 고구마도 반디고구마 그러잔 말이오. 응? 아니 뭔 소리다요. 봉알매 들으면 펄펄 뛸 거인디.
아, 우리 동네에 명품 고구마 있잖여요. 봉자 고구마, 억순이 고구마. 예, 그려, 그려. 에, 바로 알려야지. 에. 아, 거시기 그 이장 복촌이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요. 그 주말께 반딧불이 구경하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사과랑 고구마 이거 지대로 한번 팔아보자 그거여시방. 아이고 복촌이 삼촌, 이? 마이크만 잡고 있들 말고 옷 갈아입고 나오셨농. 아, 홍보를 하려면 지대로 해야지. 아, 저기? 저기 저거 갈아입고 나와봐요. 아야야야 억순아 와봐. 아니 저거는 그 장바닥에서 그냥 각설이 품바들 입는 거지옷이잖아. 말을 알리려면은 몸을 좀 던져보시오. 그러고 말로만 쫑알쫑알 말고. 아니야. 어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아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억순이 고구마가 드르르가. 여기 제일 풍부한 황토땅에 황금 고구마가 바로 이거여. 트랜스 지방 빼준 황금 고구마. 자 억순이 황금 고구마 사려. 아야야야야야 억순아. 아니 니만 황금 고구마인겨? 아니 봉알매가 나도 황금 고구마 치고 나올 거인데 와미 봉알매가 들으면 가만 있겠냐? 어야 복초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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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시방 누가 그냥 황금 고구마 소리여. 황금 고구마 그러면은 봉자 고구마인데. 아 나 말고 누가 황금을 팔어? 야 억순이 너냐? 아야 원조가 누구냐? 이 안 나오잖여. 봉자 황금 고구마는 나여 나. 네, 호미타령, 자진 호미타령을 오봉여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햇 고구마가 나왔어요. 네, 나왔더라고요. 예, 네. 저 방송 오기 전에 쪄서 먹고 왔슈. 아주 맛나요, 잡사들 봐요. 좀 가지고 오시죠. 자, 아이고. 이 시간 끝곡 전해드릴게요. 네. 순간 가운데서 고고천변을 김순자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수군가 가운데서 고고천변을 김순자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상암골 상가디에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 선생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로 벚고창신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를 실천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그동안 벚고창신의 정신을 담은 새로운 음악들로 우리 음악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는데요. 올해도 역시 끼와 재능을 갖춘 젊은이들이 새로운 주인공이 되기 위한 도전을 펼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지는 2015 제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대회의 열띤 현장은 국악방송 라디오와 웹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국악에 미래가 있는 것, 우리 음악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것, 제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대회.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립생물자원관이 독도 자생생물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독도 자생생물 1,500종 이상이 확인됐는데요. 무척추 동물 5종은 세계 최초로 발견됐고요. 우리나라 미기록종 3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척추 동물은 독도 코올로벌레, 큰꼬리 나무사리, 제갈잎털벌레, 예쁜 털배벌레, 분지 털배벌레고요. 국내 미기록종 생물은 독도 얼룩망둑, 유령비늘 갯지렁이, 호리도롱이 갯민숭입니다.
이런 독도 생물들의 발견과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독도 주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르면 자국의 생물 자원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것은 물론 이들을 보전하고 이용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독도에 살고 있는 생물을 잘 알고 또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도의 생물 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할 또 다른 권리이자 우리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아름다운 섬 독도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